네, 안녕하세요. 최희의 건강 홈런입니다. 벌써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친척들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 맛있는 명절 음식을 먹다가 체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막 이것저것 욕심부려서 먹다가 체해서 아주 명절 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명절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체증에 대해서 오늘 건강 홈런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특히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 그런지 평소 때보다 과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명절이 지난 후 과식으로 인한 이 소화불량이나 위장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지방이 많은 튀김이나 전유를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럴 때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위가 팽창하게 돼서 더욱더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는 것이죠. 평소 단순한 체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지만요, 이 급체를 했을 경우에는 고열이 나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체증과 증상이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급체를 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나 생강차, 대추차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 풍한과 습기를 없애주고 대추는 소화기를 보호하고 따뜻한 기운을 북돋아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따뜻하게 차로 마시게 되면 속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따뜻한 물의 경우 컵에 반 정도 따뜻한 물을 채우고 반은 찬물로 혹은 그 이하 찬물로 채우게 된 후 젓지 않고 그대로 마시면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8년 51만 5천 명에서 2012년 67만 3천 명으로 약 16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운 12월이나 1월에 환자가 급증하게 된다고 하네요. 기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소화기능도 함께 떨어지고 또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위장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날씨가 춥더라도 적정한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명절 때뿐만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과식하는 습관 때문에 체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이번 기회에 식습관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희의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